역시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아직은 법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 정치를 무력화시키면서 검찰을 동원한 검찰 정치, 독선과 독주에 빠졌던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시고 그 책임을 물어 실무총괄 책임이었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. 특히 정부 측에 국회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.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를 무시했던 정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최소한 전두환 정권조차도 형식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.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협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. 그 태도를 바꾸는 시작은 국회의 다수 의견으로 국무총리 해임안을 보냈습니다. 그에 대한 대통령이 존중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것이 여야 협치의 시작이 될 겁니다.